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길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처음 가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시아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유다의 왕 요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당시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답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 그것들의 절을 하였고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치곤 하였지요. 저는 이러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우리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 요시아는 지금껏 모아두었던 헌금으로 성전을 고치고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아주 신기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요시아 왕이시여,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공사하던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래, 어서 이리 줘보게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빨리 보고 싶구나.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이 괴롭구나. 그동안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단 말인가. 이 말씀을 읽으니 우리의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도다. 여봐라,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고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모든 백성이여 들어라.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요시아 왕 만세! 하나님 만만세! 요시아 왕 만세! 하나님 만만세! 여러분, 오늘의 말씀 다들 잘 들었나요? 오늘의 주인공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를 고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